안녕하세요. 판례연구본부 오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. 2021년 7월 15일자 판례연구본부 민사 명의신탁 횡령의 민사책임 사건입니다. 선고일은 2021년 6월 3일이고요. 사건 번호는 2016-34007 판결입니다. 이 판례는 별 5개짜리로 매우 중요한 판결입니다. 한번 내용 보시죠.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.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이 사건은 이제 원고가 부동산 명의 신탁한 사람이고 피고가 명의 수탁자였습니다. 수탁자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죠. 네, 내용 한번 보시죠. 근데 원고는 그 피고 2와 이제 명의 신탁하기로 했습니다. 그 명의 신탁을 해서 원고 부동산인데 피고한테 이제 명의 신탁을 했죠. 그 피고 2의 처가 피고 1인데 이 피고 1 앞으로 그러니까 처 앞으로 등기를 한 겁니다. 그러니까 명의 수탁은 남편하고 명의 신탁 계약을 하고 남편의 그 부인 앞으로 이제 등기를 해 놓은 거죠. 그런데 이 부인이 이제 이 남편이 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해 버립니다. 그 자기 이제 명의 신탁 계약을 했는데 처분하죠. 그래서 이제 원고가 피고들을 이제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. 그래서 처는 무혐의 됐고 이제 그 남편은 이제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. 그런데 대법원에서 명의신탁 부동산을 처분해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. 그러면서 이 남편에 대한 횡령죄가 무죄 취지로 파기가 됐습니다. 그래서 무죄 확정이 돼버린 거죠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원심은 피고 2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을 하고 그 처에 대해서는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을 했는데 이게 과연 횡령 무죄가 되는 대법원 전원 그 대법원 판례의 변경에 따라서 민사 책임도 변경될 것이냐 이게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. 그러니까 횡령이 무죄가 되면 명의 수탁자가 처분해도 민사 책임도 지지 않느냐 이 문제인데 지금 결국은 그 횡령에 관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. 횡령죄, 그러니까 명의신탁 부동산 횡령이 됐을 때 형사 무죄, 그 민사는 어떻게 되느냐.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이미 처분 시 형사상 횡령죄 아닌 건 맞다. 그건 오케이. 그러나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부담한다. 그리고 그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로 가담한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도 부담한다.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.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명의 수탁자가 처분한 것도 이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데 더 나아가서 거기에 가담한 행위도 불법행위 책임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처도 불법행위 책임 진다는 겁니다. 그리고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 별개이고 신탁자의 소유권은 보호돼야 된다. 여기서 지금 통상적으로 명의 신탁자가 처분을 할 때 가족한테 넘기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 다음에 또 뭐 아는 지인한테 넘기도 이제는 횡령죄가 안 되기 때문에 부동산 내가 다 먹을 수 있네? 하지만 민사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. 그리고 그 민사 책임은 그걸 알고 그러니까 명의 신탁된 부동산인 걸 알고 받은 그 상대방도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. 이게 핵심입니다. 요걸 같이 알고 있어야만이 이제 나중에 이런 명의 신탁의 부동산에 관해서 처분 시에 형사로서는 이제 무죄지만 민사로는 둘 다를 묶어가지고 손해배상 책임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뭐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그 돈을 받기 위한 방책으로 그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또는 뭐 압류 뭐 부동산 가압류 같은 걸 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명의신탁, 그러니까 명의신탁 처분 시 횡령 무죄다. 여기까지만 알면 반만 아는 거죠. 거기까지 알고 나아가서 이 판례처럼 민사상 책임은 진다. 그 민사상의 책임은 지고 더 나아가서 그거하고 가담한 사람의 공동 불법의 책임도 진다. 이 두 가지를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리. 형사 무죄, 민사 책임 진다. 가담한 사람의 공동 불법의 책임도 진다. 여기까지 다 알아야 명의신탁 부동산의 횡령에 관한 이미 처분 시의 법률관계를 일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. 이 판례는 되게 중요하고 명의신탁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통용되고 있고 많이 이루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판례는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